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다툼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인생을 살다가 죽을 힘을 당해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위험이 기다리는 것 같고 벼랑 끝에 몰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주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쫓기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치고 숨을 수도 있었지만 사울이 결국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격할 수도 있었지만 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망간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압도당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기분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와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두려움은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져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는 대조적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좌절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노아는 죄가 가영했던 시대를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했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모든 동물 중 두 마리를 데리고 방주에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가족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믿음의 종사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되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 것 같거나 눈앞에 놓인 어려움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불확실하거나 또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신 분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시며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순종을 통해 인내함을 통해 경험하십시오.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직면할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빛나는 본보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